오늘장 간판주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청원 전문가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와 함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저는 S-OIL이라고 하는 종목을 우선은 가지고 왔는데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기업이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4% 정도의 상승이라면 적어도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OE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상관계수는 0.9가 넘어가고 있고요. WTI 가격이 지금 배럴당 63달러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죠. 물론 이렇게까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유동성, 그것이 단순하게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견인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SOIL의 주가도 꽤나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실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약 6천억이 넘어갔고 2분기에는 이제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분명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만큼 오늘 주가가 여기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현재 8만 8천 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3월 8일에 기록한 92,300원을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이 아쉽게 조금은 눌렸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에 기인한 WTI 가격의 반등 그리고 동사의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나온다면 결국에는 3월 8일에 기록한 92,300원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는 우선은 10만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릴 테니까 해당 가격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한번 가지고 가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여민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와 함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오늘같이 좀 밀리는 장에서도 좀 금융주, 좀 몇 개 일군 금융주 같은 경우 좀 지수를 좀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호재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오늘 좀 간판주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 8,3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동기 대비 27%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좀 수익률을 좀 상당히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은행 계열사도 좀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증권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캐피탈 같은 비은행권의 어떤 좀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활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비은행권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이 지금 수익률이 다 나왔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비은행권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추가적인 M&A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이라든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라든지 보험 같은 쪽은 좀 어느 정도 경쟁력에 관련돼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M&A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이 많기 때문에 뭐 결국 배당에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의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간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홀딩하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좀 계속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금융지주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지금 44,400원 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시총들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0.84% 하락. 뭐 하락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굳이 하락 언급을 안 해드려도 지금 SK하이닉스도 3.33% 그래서 13,500원 선에 지금 멈춰 있고요. LG화학도 0.67% 88만 5천 원 선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1.84% 지금 내려가면서 37만 3천 원 선에 지금 가격대에 멈추어 있는 상황입니다.